이 윤석열차죠. 설국열차를 빗대다 그러는데 이 고등학생의 카툰 작품 윤석열차 연일 화제인데요. 어떻게 고등학생 그 그림 끝까지 그림까지 겁냐라고 말이죠.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 학교에서 얘기가 상당히 했는데 제가 감동적인 거는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났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부른 모양이에요. 학생을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학생이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래요. 교감 선생님이 혹시나 트라우마에 걸릴까 봐. 왜냐하면 그 학교에 막 전화가 온답니다. 누가 전화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욕설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이 학생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학업 성적도 교감 선생님 따르면 아주 우수하고 특히 전공 실기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니? 하니까 지난 대선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좌석에다 이렇게 다리 올린 거 있죠. 쫙 뻗는 거. 그걸 보고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각이 났다. 이렇게 고교생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이번에 이 작품, 만화 작품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더 한심한 건요. 문체부에서 뭐 그 경고하고 뭐 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표절이라 표절. 아 참. 표절은 누가 했는데 도대체.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토마스 열차를 빗대서 한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실제로 보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때도 자기네들이 그 토마스 열차를 해서 막 그려놨었어요. 막. 근데 그걸 표절이래요. 표절은 누가 했습니까? 예? 표절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그거 모르나요, 국민의 의원들이? 참, 어제 그, 누굽니까? 은우근 전 교수, 촛불행동 상임대표이신 은우근 교수가 국민의힘은 정치 쓰레기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전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예술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사 만화협회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한 항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자유 33번.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 표현의 자유, 예술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독재 정권도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안변에서 안진걸과 변희재 대표의 안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이동훈 전 대변인 페북에 올렸죠. 막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화내고 한 시간 얘기하면 59분은 자기가 다 얘기한대요. 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안변의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성남 FC에 정말 선의로 광고한 그 업체들 싸그리 다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해서 뭐 만들어내고 진술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 소환하겠다. 소환하겠다 그럽니다. 누굴 소환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 소환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소환할 사람 제대로 좀 소환하십시오. 소환도 안 하고 말이죠. 뭉개고 있으면서.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